아, 개그냐, 개그? 자, 수입을 회수 중인가? 오, 야, 그래도 저기서 저거 하고 왔는데, 다행히도. 졸부왕, 졸부왕. 다시 가네 이루 가네 어쩌고저쩌고 뭔 이상한 소리를 자꾸 자기가 돈이 있대요. 에 근데 돈이 어쩌고저쩌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우 씨 대삼공원이 이쪽이었나? 네 맞아요. 돈난 많지롱. 돈을 뿌리고 다닌 남자. Holy shit. 야, 여기 또 있었어. 여기 있었구만. 어떻게 여기? 히데키가 말해줬어. 여기 있을 거라고. 걱정하더구만. 히데키가. 눈물이 흐르는구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자, 파이터. 하하하, 역시 난 포켓 서킷 파이터 실격이야. 포켓 서킷 파이터는 아이들의 동경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말았어. 그렇지 않아. 카즈마, 아니, 카즈마 씨. 네가 나보다 형이잖아. 저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나니? 그럼. 슬프다. 포켓 서킷 파이터는, 애들이 달려오고 있어. 애들 달려오는 거왜 이렇게 이상하지? 파이터! 다쿠미야, 너희들. 너희들. 너희들 왔구나. 응! 도저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파이터 그만두지 마. 아니! 우리 모두 파이터를 좋아해. 그만두지 마! 그렇지만, 난, 알바생인데 멋도 없고 동정해. 동정. 아 미치겠다. 그거 계속 생각나네. 동정. 파이터 사실 하나도 안 멋있는 거 우리 다 알아. 에? 그래도 우린 그런 파이터가 좋단 말이야. 파이터 그만두지 마. 너희들.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돈은 조금만 벌고 애들 위해 놀아줘.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현실 도피라 할순 없지. 노부 가게를 물려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좀더 당당해져도 좋아. 이렇게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럼 유치원 선생은? 하지마. 어 온다.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뻔했어. 너희들 덕분에 기운이 났어. 나한테 우울한 건 안 어울리잖아. 그래 가자. 이제 이런 침울한 시간을 끝내고 지금부터 포켓 서킷 스타덤에 들어가서 다 같이 레이스하자. 포켓 서킷 파이터. 하지만 고마워. 여러가지로 마음이 가뿐해졌어. 이거 받아줘. 내 우정의 증표야. 띠링. 데빌킬러?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왠지 대박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대회에 참가해줘. 카즈마의 레이싱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자나. 그럼 다들 레디 고! 뭐야 이게. 아이 귀여운 것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가볼까? 그러면은 그 뭐야 포켓 파이터랑 아 포켓 서킷 파이터랑 인연이 만당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예능왕 20% 아까워 죽겠네. 아 이따가 그 뭐야 40억 회수해야 돼. 삥뜬맨 그 자식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삥뜬맨. 아까 29억 뜯겼어요. 네, 30억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삥뜬맨이 아마 40억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봐. 죽을 줄 알아. 근데 걔가 40억 갖고 있으면요 저한테 들어오는 거 한 60억 정도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아 여기 또 언제 점유율 올려. 아 짜증나. 자 식당은 아줌마. 그 다음에 하트는 우리 게이. 센스가 아니라 게이예요. 여기 무슨 트랜스젠더야. 안 그래요? 어딜 봐서 트랜스젠더야? 게이지. 트랜스젠더가 얼마인데? 요즘 의료가, 의료술이 발달해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다 이쁘다고. 목소리만 좀 잘 고친다면. 강강 가세구세! 자 그렇다면 삥뜬맨 좀 찾아보고. 아 취존이 아니라 요즘에 트랜스젠더 다 예쁘잖아. 의료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성형 수술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미느님의 손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 못 고치잖아. 그렇죠? 야 포켓서킷 갔다 와야겠다. 지금 갈만한 데가 별로 없군요. 아 뭐야 얘네도 안 걸리나? 아니네. 어쩔 때마다 안 걸릴 때가 있다니까. 아, 사람 나름이라고? 아 진짜? 난 다 예쁜 줄 알았어. 태국 형님들 보면 다 예쁘잖아, 그죠? 물론 개판으로 한 애들 말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는 거. 오! 파이터가 왔어. 아, 타쿠마. 포켓서킷 참 재밌지? 엣? 왜 그래, 파이터? 포켓서킷이 재밌는 건 당연하잖아. 응 그렇지. 아 근데 파이터 가업을 이브 그 가업을 이유로 갈 것 같은데? 나도 사실 열심히 해볼까? 아니구나 시장 중계 안 해? 아 망했다. 나도 모르게 같이 관전만 하고 있었어. 기다려 나의 시력 중계로 레이스를 더 뜨겁게 만들 테니. 아니 근데 포켓서킷에 이게 끝인가? 막 레전드 서킷맨 같은 거 있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 이제 별로 없네요. 서브도. 어? 새로운 파츠가 입하됐습니다. 응? 아, 새로운 파츠가 입하된 모양이야. 자, 서브 스토리. 야, 여러분 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마 없어서 8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 자, 이번엔 얼마일까? 자, 파츠 하나당 아까는 1억 넘었잖아요? 뭐야, 두 개밖에 없어. 1억 8천만 원, 1억 5천만 원. 그래서 3억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미친 거 아닙니까? 미니카, 여기 무슨 비브라늄 들어갔니? 비브라늄 화금 들어갔니? 아, 뭐야, 아예 못 봤어! 갑자기 신지하게. 아니, 언제나 포켓서킷을 뜨겁게 달궈주는 카즈마에게 파이터로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 감사 인사? 응, 그렇다니까.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카즈마는 훨씬 더 자유롭게 머신을 달리게 하고 싶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염소나 필요 없어. 카즈마랑 안 어울리니까. 처음에 대사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로 넘겨버렸어. 준비 다 해놨으니까 자유롭게 즐겨줘. 포켓서크 코키 코스 에디트를. 에이? 쉽게 말하면 포켓서킷의 코스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들 때는 돈이 드니까 파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코스를 만들고 싶거나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말해. 그러 참신한 코스 기대하고 있을게. 어? 카즈마! 꼭문으로 들었는데 카즈마는 부동산 일을 한다면서? 응?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혹시 괜찮다면 우리 포켓서킷 스타일 관리를 부탁해도 될까? 이거 니네 거였어? 뭐? 물론 나의 대환영이지만 괜찮겠나? 물론이야. 뭐래더라? 무슨 빌리네요? 그런 애들이 나타난 이유로 가게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프로의 손에 맡기고 싶어. 여기는 없어져선 안 돼. 아이들의 소중한 곳이란 말이야. 이곳이 없어지면 나도 직장을 잃게 되고. 아무튼 잘 부탁해. 포켓서킷 스타디움을 지켜줘. 띵. 야, 여기 416만? 와. 야, 10% 까인 거 단숨에 올렸음. 야, 이제 여기 이벤트 없는 건가? 나머지 이벤트를 찾아야 되네, 그러면. 어허. 자, 지금 우리가 안 한 그 퀘스트가 뭐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맞다 맞다. 삥뚜당 이 새끼를 40억 내놔. 내 45. 내 45. 내 45. 내 45. 아니, 40억. 원이 아니고 억. 야, 얘 어디 갔어? 나 달라. 아니, 심심할 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나를 좁혀놓고 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모험을 하면 안 돼요. 네,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패턴 유도한다고 그냥 쫄싹쫄싹 거리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안 그래요? 괜히 패턴 본다고, 패턴 유도한다고 쫄싹쫄싹 되다가 두들겨 맞았지. 두 방이 죽는 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만. 자, 그 녀석을 찾아야겠어. 난 용서할 수가 없다. 나의 4달러. 아, 맞다. 일단 신사에 가서 물론 제가 잘못한 거지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질 수도 있지. 아, 그래요?
자, 이제 40개만 모으면 돼.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향수는 뭐지? 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큰 돈을 가진 자가 다가오시기. 오, 오, 이거 그거 아닙니까? 오, 이제 큰 돈을 가진 자가 오기 쉬워진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만날 수 있겠지? 졸부 나오는 거 아니야? 졸부 말고. 난 졸부를 원하는 게 아닌데. 아, 삥쟁이 페로몬이라고. 오우, 쉣. 아, 맞네요. 아, 삥쟁이 페로몬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면 졸부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보이질 않는데? 아니 이놈을 빨리 잡아가지고 40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40억 내 40억 나의 40억 내 40억 어디, 어디 갔어? 내 40억 내놔. 아, 얘 왜 이렇게 안 나와? 하, 짜증나. 아니, 빙쟁이 없었어! 빵쟁이, 이 새끼. Holy shit! 나 언제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가? 빙쟁이나 나오지 않는 건가? 아 근데 진짜 안 나오네. 아니 삥쟁이는 그렇다고 쳤는데 졸부도 안 나오네. 졸부? 삥쟁이도 안 나오고 졸부도 안 나오고 뭐야 어쩌라는 거야. 없어 없어. 삥쟁이도 안 나오고 졸부도 안 나와. 어! 있다 있다! 삥쟁이! 빵쟁이 이 새끼. 55! 여러분 저거 죽이면 55. 와 저거 죽이면은 한 80억 되겠어. 빙쟁이 거지 같은 녀석, 내가 상대지 마. 나의 어택을 받아라. 이끌어. 아, 맞다. 체력이 되게 많아졌어. 이벤트 막 바뀌면서. 아니 이것들이 어. 저 한 바퀴 도는 거를 노리면 되는데
한 바퀴 도는 것만 딱 나오면은 공격 가능하거든. 한 바퀴 도는 거, 도는 거, 도는 거. 오케이. 이게 끝까지 맞으면은 예, 되게 많이 달거든요. 여기 러쉬 이거 이런 식으로 쌀 수밖에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막 아 나 진짜 씨. 야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오겠는데? 왜 두 방이 죽어? 봤죠? 7억 뺑 뜯겼으니까 다음에는 60억? 네, 다음에 60억. 아니야, 아니야, 네네네. 저거 잡기를 안 할 때도 있어. 잡기를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두 방이라고 칩시다. 오늘 가져오고 저 녀석 잡고 아니 그 서브퀘스트 번호나 좀 찾아봐야겠어. 근데 저 덩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녀석이라 한두 방이 죽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피하면서 잘 피하면서 잘 때려야지. 잘 피하고 잘 때리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 알죠 여러분.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아.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답변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자린자린 가세구제! 강강 가세구제! 자린자린 가세구제! 자린자린 가세구제! 뭔 소리야? 나도 몰라요. 강강 가세구제! 야 어디서 우리? 짝송!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까 뭐 9억을 뺏겼는데 다시 8억이 생겼어요. 오우 쉣.
랭크업. 자, 미라클 존슨이 저린저린 가세구세. 좋아. 동성애로 안 들어가도 되죠, 당연히. 네,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이제 뭐 천억이든 백억이든 다 벌 수 있을 것 같아. 동성애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애가시라 이 자식. 이번에는 한 70억 들고 있겠지? 그걸로 이제 저거 없기나 해야 될 것 같아. 능력치 능력 강화 확인해 봅시다. 지금 러쉬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러쉬를 빨간색. 야, 이거 괜찮다. 전투 시작부터 데미지를 받을 때까지 공격력이 상승한대요. 와, 대박 섞어. 야, 이따 애가시랑가 애기시랑가 그 녀석 때릴 때 저거 해야겠군. 야, 돈 벌면은 이거 다 해야겠다. 왜냐면 애가시랑 싸울 때는 저걸 못하잖아. 아, 맞다. 일단 자, 보십시다. 자, 탈성 목록. 자, 이게 아니고 서브 스토리 보죠. 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 잠깐만 좀 적어놔야겠어. 1 2 3 4 5 1 3 5 퀘스트.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퀘스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 44, 44, 46, 47, 48, 49,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0. 1, 3, 5, 3, 4, 4, 3, 4, 4, 4, 9, 6, 0 이래. 그렇죠? 잘 봅시다. 1, 3, 5, 3, 4, 4, 3. 네, 서브 스토리 다 봐야죠. 네. 뭐야? 포켓 서킷인데? 43? 잠깐만, 이거 포켓 서킷 아직 있어. 이게 뭐야? 포켓 서킷 아직 퀘스트 하나 남았네요. 예. 포켓 서킷 퀘스트 하나 더 있네. 어이, 가져야지 또. 자, 애가시라는 이따가 잡아도 되니까 일단 포켓 서킷 빠이다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일단 그렇게 써 있어. 어, 야, 드디어인가?
자, 가지마. 넌 역시 대단한 녀석이야. 응, 갑자기 왜 그래, 파이터. 아니, 문득 생각이 났어.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쯤 집에 가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겠지. 내 인생을 바꿔준 것은 카즈마다야. 그 레인 체인지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지 뭐야. 사람이 인연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넌 포켓 서킷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카즈 요시를 이겼잖아. 이게 대단하지 않으면 뭐가 대단해. 하지마, 넌 더 당당해도 돼. 그런가? 카즈요시가 좀 강하긴 하더군. 그런데 카즈요시를 이긴 강한 녀석이 또 있다고 하던데. 파이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아, 있네! 물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카무로초 스피드 왕이야. 그렇네. 하지마, 지금 내 실력이면 그 녀석하고도 멋진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렇게 빠른가? 그런데 그렇게 빠르다면 대회에서 눈에 띄었을 텐데. 그는 평소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포켓 서킷을 봉인해 두고 있거든. 무슨. 아, 그래요? 네. 봉인? 머신이 너무 빠른 나머지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대결하는 아이들이 절망하고 포켓 서킷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겼거든. 그런 거 보면 슬프지 않아? 그래서 난 평소 때는 포켓 서킷을 봉인해 두고 있어. 그렇구만. 에? 응? 너야? 너였어? Holy shit. 오, 포켓 서킷 빨다! 그렇구만. 나니? 나니? 엄청나, 엄청나군. 좀 위해로군. 포켓 서킷 파이터도 포켓 서킷으로 배틀을 하다니. 그거야, 그렇지. 포켓 서킷 파이터잖아? 이름에 파이터가 붙어 있는걸. 난 그동안 실황 중계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알바생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봐도 이상할 건 없지. 포켓 서킷 파이터는 원래 어린이들과 배틀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일이야. 그렇지만 나와 배틀한 아이들은 즐거워하기는 그냥 온통 눈물 받아.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하고만 배틀하기도 했어. 어이 어이. 무슨 뜻이야 그건. 하지만 정말 너무하다니까. 자, 그럼 배틀할까? 카무로초 스피드 왕으로서 포켓 서킷 파이터로서 너에게 레이스를 신청한다. 쇼부다. 쇼부다. 가지마. 장자가 장장자가 장장. 포켓 서킷 관계자 입장에서 너희 레이스는 상당히 흥미로워. 혹시 지더라도 자신감에 잃지 않는 자신이 있다면 이 대결 받아주지 않을래? 이 대결 받아들이도록 하지. 쇼부다. 쇼부다. 자, 나를 이기면 포켓 서킷 파이터의 자리를 카즈마에게 양도할게. 아니, 그딴 거 필요 없는데. 바로 정색. 그건 됐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됐어. 아, 아무튼 대결 준비가 다 됐다면 나한테 말을 걸어. 기대하고 있을게. 아, 이런 게 되는 건가? 야, 덤벼! 너와 대결! 나랑 배틀하자! 준비됐단 말이지? 아, 그거 말고. 쇼부다! 쇼부다! 카즈마군! 자, 데빌 킬러가 했어. 자, 특수전이래. 자, 파이터 스페셜 코스인데 뭐 그렇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건 데빌 킬러로 갑시다. 야, 이거 스피드가 개판인데?
야, 이거 신기한 머신인데요? 야, 랩스는 네 바퀴래. 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네 바퀴면은 스피드로 가야겠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오크노 마신가 타다가이 오이던데키타. 타논다세. 오레노 데빌 킹야. 데빌 킹야. 본지츠 이크 주목노 카즈마. 야, 똑같은 거잖아. 타이스루와 코노 오레. 포케사 파이터다. それでは レース를 開始するぜ. 아이씨, 야, 저 뭐야? 아니, 저 어떻게 이겨요? 대박 빨라. 아니, 야, 나갔어. 안 되겠다. 야, 다른 머신으로 해야겠어. 다른 머신으로 하자. 아니, 뭐로 하지? 아까 내가 뭘로 했지요? 아까처럼 좀 바꿔볼까? 자, 타이어는 스파이크 써주고 스피드 쪽으로 좀. 스폰지가 더 높네. 가속력이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가속력이랑 속도를 올려보자. 이거 해야 되나? 일단 최대한 이탈 안 하도록. 아, 이 스피드 킹이 돼야 되는데. 아이, 고속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중량은 높아. 코스로 가보자. 시끄러. 빨리 해. 타이스루와 코노 오레. 포케사 파이터다. 민나 이치니 츠케. 레디. 사스가노 키야가. 아즈마쿤. 아이세이카노 쿠키스루토. 야르자나이카. 사스가노 키야가네. 아즈마쿤. 야, 이거 서킷이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나가? 미치고 바짝 뛰겠네. 야, 이 머신 안 되겠어. 개판이야. 이 머신 안 되겠어. 빠르다. 하지만 꽤 잘하는데? 젠장, 굿쏘. 예, 상대도 그 머신인데 이 머신으로 안 될 것 같아. 이 머신보다 다른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포켓서킷 파이터는 왜 이렇게 자꾸만 포켓서킷 파이터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 스피더 코너 막 이런 게 좋긴 좋은데. 아, 이게 스피드를 올리지 않으면은 되게 이게 뭔가 이상해. 주목의 카즈마쿤은 아오레인다. 타이스루와 코노 오레. 포케사 파이터다. それでは レース를 開始するぜ. 레디. 고. 아,
아니 이거 위아래로 너무 출렁출렁이는데? 위아래로 너무 출렁대는 거 아닐까? 야 이거 어떻게 다른 머신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까 그 머신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자. 아까 했던 거 그거 뭐지? 아까 그 머신 뭐였지? 내가 골렘 타이거로 했었죠? 예, 골렘 타이거를 바꿔갖고 해보자고. 아, 예, 안녕하세요. 주목의 카즈마 군은 아오레인다. 대수는 この俺! 포켓사 파이터다! それでは 레이스를 開始するぜ! 좋아, 가자구! 야, 이걸 어떻게 했겠냐! 카즈마 군! 君の 力は そんなものじゃないだろ! 本気を 見せてくれ! 이 조사. 막바퀴에서 부스터 한번 쓰자. 슬슬 본격 됐을까? 가리그제. 마라 힘을 남겼다. 힘의 힘은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 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저 뺑끈뺑끈 도는 데서 해야겠네. 깰 수 있겠는데? 야 골렘이 아니 이 걔가 짱이야. 잠깐만. 자 대결하자. 자 파이터 스페셜 코스 괜찮아. 이거 부스터 한번 쓰면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그 카메라 워크가 좀 이상하다.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서 카메라 워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가속이 빠른 건지 누가 빠른 건지 알 수 없다. 아! 와 진짜 울퉁불퉁 여기 너무 심하다. 위아래로 울퉁불퉁하니까 자꾸만 올라가면서 저게 되네. 이탈이 다시 한 번 더. 와 딱지나네. 게다가 잘 안 보여요. 카메라 워크가 이상해가지고 옆에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탈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동그라미 누르는 타이밍이 애매해져 보니까. 이것 봐. 위에서 보여지 옆에서 보이면 어떻게 동그라미 눌러 타이밍을. 아 나 미치고 팔짝 뛰네. 카메라 워킹 개판이야. 진짜 카메라 개판이에요. 아니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카메라 워크 때문에 동그라미 누른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거 막 누르면 안 돼요. 동그라미 막 누르면 게이지만 들어도 안 되거든. 참나 씨.
시스템. 아니 카메라나 좀 바꿔. 카메라를 저 위에서 비춰줬으면 좋겠어. 꼬불꼬불한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면 동그라미를 안 눌러도 될 때가 있고 동그라미 눌러야 될 때가 있거든. 이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화딱지 나네. 다시 한번. 아오레인다. 타이스르와 코노 오레. 포케사 파이터다. 민나 이치니츠케. 레디. 오. 오리야. 아노 타이레이카라 부키스르토. 야르자나이카. 야르자나이카. 저기만 어떻게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걔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는데 저렇게 빨리 가는데 바닥에 붙어갈 수가 있지? 그립을 포기하고 무게를 늘리겠다. 君は青レーンだ。対するはこの俺、ポケサーファイターだ。가자。それではレースを開始するぜ。무겁게있다、무겁게。なんということだ。아우、화딱지나네。이렇게하면안되나？아까처럼해보려고했는데이렇게하면안되는것같은데。急ぎすぎだよ。ここで終わる君じゃないだろう。次の挑戦。다른 채로 바꿔볼래. 자, 좀비로 가볼까? 여태까지 많이 안 썼으니까. 회수하려고요? 아, 맞다. 코노 코스 주목의 카즈마 군은 아오레인다. 타이스르와 코노 오레. 야, 비싼 거. 야, 일단 비싼 거 보자고. 아이, 뭐야, 진짜. 아, 너무 안 보인다, 진짜. 빡치네.
아 이거 그냥 제시도 해줬으면 좋겠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니 저거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뜨는데? 이거 어떻게 안 뜨게 만들 수가 없는데. 얘는 빠른데 왜 이렇게 안 빠른데 왜 안 떠? 아씨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어이없다 진짜. 아, 무조건 이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일단 회수로 갑시다. 나 가다가 그 녀석이나 나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삥 뜯어간 녀석 죽일 테다. 죽일 거다. 죽일 거요. 애가씨라 어디 갔냐 진짜. 이제 여기만 하면은 여기 끝나네. 아 진짜 조금씩 모자라네 조금씩. 야 우리 그 존슨 어딨어 존슨. 됐고, 자, 유흥왕.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업자. 자, 부동산 업자는 아닌데, 감시원. 그 다음에, 밥벌이. 자린자린 가세구세 강간 가세구 자린자린 강간 가세구세. 됐스. 에 뭐 아 그거? 아 근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메인에 띄워주긴 하는데요 그닥 많이 도움은 안 되네요. 왜냐면 메인이 떠도 스토리 있는 게임 안 하면 아무래도 사람 유입이 많이 없어요.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마 범용적인 게임을 하지 않으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 방송 보는 분들도 낮에 못 보잖아 그죠? 낮에 못 보시기 때문에. 아 물론 좋은데 유입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 이것저것 조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스토리 게임들을 낮에 잘 안 하잖아.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토리 게임들 시작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유입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제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솔직히 딱 그때 다른 거 하기만 하면은 유입은 꽤 있죠. 그러면 저녁까지도 꽤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근데 유입이 있어봐야
그 중에서 몇 명을 끌어올 수 있어야지 성공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 돼. 근데 안 할 순 없잖아. 여러분들 보는 거라서 안 할 순 없으니까. 좀비 말고 콜스트라이커로 가보자. 아 진짜 저거 해볼까? 스피드를 포기하고 가속력을 올리는 거. 스피드 포기하고 가속력을 올리는 거예요.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 근데? 그러면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44 정도? 가보자! 頼んだぜ. 本日 注目の 카즈마君は 青レーンだ. 対するは この俺! ボケサーファイターだ! それでは レースを 開始するぜ! レディー! ゴー! 아, 맞네. 얘 가속도 머신이네. 아. 아, 최고 속력이 줄어도 과속도가 높네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봤습니까, 방금? 최고 속도는 낮고 과속도가 높네요. 아, 이거 찾았어, 찾았어. 아니, 머신이 서버렸어. 섰어? 머신이 섰어? 그러면은 가속도를 더 올릴 수 있나? 잠깐만, 쿨 스트라이크 말고 좀비로 해보자. 좀비 가속을 줄이고, 아니 그 스피드를 줄이고 가속도를 올려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데? 핀이 중요한데? 첫 번째 코너에서만 어떻게 재밌으면 좋겠어. 가속도를 진짜 세게 올렸기 때문에. 아 근데 아까 그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게 훨씬 높은데? 아니 뭐가 뭔 차이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머신 차이가 있나봐. 머신 차이가 좀 있나봐요. 아 스피드가 좀 낮구나.
아, 이 머신이 이러니까 안 되겠네. 가속도? 가속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네. 그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해봐야지. 일단 해보고 결정합시다. 어우, 잘했어. 아, 진짜, 씨. 아니. 안 돼. 내 좀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쿨 모시기로 해야겠는데? 쿨 모시기로 해야겠는데요? 아니, 뭐가 문제지? 야, 이거는 아까 제대로 잘 갔거든? 게다가 요거, 이 머신이랑 거의 근접을 했었어. 아이, 나이스. 이게 당연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퀘스트니까. 예. 난 이게 있을지 몰랐는데 퀘스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지막 퀘스트인 걸. 마지막 퀘스트는 어려워야지, 그지? 랜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까는 제대로 갔는데? 아까는 제대로 갔거든? 그래서 좀 어이가 없네 지금. 어이가 없네. 여봐, 이게 코스 이탈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 진짜. 그래도 잘 따라가네요. 마지막 랩에 승부를 봐야겠네, 부스터로. 그죠? 지금은 겨우겨우 따라가는 걸로 됐고, 자, 마지막 랩. 자, 여기서 쏘자. 빵. 자, 이겼다. 오예! 후! 와, 이겼다, 씨. 박수, 박수. 아, 드디어 이겼네. 오레노! 갑시다! 와. 에? 이럴수가. 설마 내가 질 줄이야. 유후. 어떻게 이기긴 한 것 같다. 하하하. 믿을 수가 없네. 하지만 넌 역시 엄청 대단한 남자야. 오늘부터 내가 카무르초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야. 축하한다. 그럼요. 자, 애들이 와서 박수 쳐준다. 하지만 포켓서킷 파이트를 이겼어? 대박. 아까 봤는데 진짜 멋졌어. 아, 고마워 히데키. 뭐, 난 당연히 카즈마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우후, 거짓말. 미카, 그건 비밀이라고 했잖아. 역시 카즈마야. 하루미 세나. 자, 다 들어왔어. 와. 자, 여태까지 포켓 서킷 파이터를 봐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퀘스트인 것 같아요. 포켓 서킷 파이터에. 동정, 동정, 동정. 모두들, 아리가또.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거 됐어. 그런 파이터 자리 냈고, 너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대.
감사 인사? 아. 응. 감사하고 싶어. 최근 포켓서킷이 엄청 재밌어. 이 아이들도 분명 그럴 거야. 카즈마가 있어서 카즈마와 함께 대결해서 엄청 즐거워 보여. 정말 고마워. 나도 포켓서킷에서 이렇게 진심을 다하게 될지 몰랐대. 이 모든 게 다들 나이차 상관없이 대등하게 나를 대해준 너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고마워. 카즈마. 오, 감동. 이런 오글거리는 분위기 안 어울린다. 그러게, 그렇네. 어? 뭐? 지금부터 모두 다 포켓서킷 하자. 야호! 뭐야 이게? 되게 오글거리는데? 이번에도 안 질 거라고. 자, 포켓서킷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 자, 일단 어? 와, 키류 카즈마. 자, 포켓서킷 파이터 이제 끝났네요. 마지막인데?